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요, 아이돌의 정석인 그룹입니다. 훤치 않기에 순정 만화 같은 비주얼, 감미로운 보컬과 파워풀한 댄스까지 가요계 정상으로 점프하는 소년들 피원 하모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피원 하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피원 하모니가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니까 뭔가 만화책 수십 페이지 편지인 것 같은. 와, 와 진짜. 더군다나 오늘 또 메이크업을 다 하시고 의상을 입으셔서 그런지,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화 보다가 또 이제 내용에 상관없는 전신 컷들 나오잖아. 그쵸, 그쵸. 거기에 네네. 막 이렇게 반짝반짝 완전히 그건데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할까요? 기호부터 할까? 좋습니다. 종섭이부터? 예. 종섭이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피어나 모니 종섭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우린 처음 봐요, 그쵸? 네. 예. 안녕하세요. 05년생 서울입니다. 코돌 왕국 대통령 하고 있어요. 오, 와. 좋아요.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피어나 모니 멋쟁이 인탁입니다. 오, 멋쟁이 인탁이.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어나 모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태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면 리더, 그리고 다시 더 멋지게 돌아온 기호입니다. 오, 멋지게 돌아온 막 이제 뭐 이런 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멋지게 돌아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기호하고 인탁이? 네네네. 예, 우리는 한번 봤었죠. 네네네. 오, 그래 그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다 새롭게 보는데, 와, 얼굴들이. 아니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이래요? 안 이러죠. 아니야. 이 얼굴빛이라 그러나 이런 게 진짜 막 이렇게 화보에서 나오시는 분들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김경희 씨가 어라 지웅이는요 하셨어요. 아 네. 지웅이가 몸 상태가 조금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살짝 좀 쉴 수 있게끔. 아 그래요. 좀, 그렇게 네. 배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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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다. 3241님이 코털 왕국 대통령 소울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피어나무니 붐은 온다. 예. 코털 왕국 대통령은 소울씨 별명이죠? 네. 그 제가 만들긴 했는데. 네. 네. 많이들 몰라요? 다 알죠? 네, 다 알아요. 예, 예, 네.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캥가루의 코털 왕국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예. 만드는 왕국이 있는데 아. 제가 만들어서 이제 코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상상. 예, 상상해. 네. 권혜연 씨가 기말고사 한 시간 전 최고의 선택은 최파타와 피원 하모니. 와. 와 지금 기말고사 한 시간 전이래.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이 되시려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네. 응원 한번 해주세요. 예예예. 예, 예. 우리 권혜연 씨한테. 네. 기말고사. 아 기말고사 맞나? 예. 기말고사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우리 키워드 한마디. 혜연 네. 씨.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서 어차피 잘할 테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아 그래 그래. 어차피 잘할 테니까 그쵸. 물론이죠. 네. 3202님이 이건 우리 기호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P1 하모니 헌터 뮤직 어워즈 3주년 30주년. 30주년 어머징 아티스트상. 죄송해요. 아니 본인이 탄 상 몰라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읽는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머징 예. 아티스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미국 그래미가 선정한 2023년 주목할 보이그룹 선정도 축하드려요. 와. 아 정말 미국 그래미가 선정한 2023년 주목할 보이그룹에 뽑혔어요? 네네. 읽었거든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사람 보는 게 다 똑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도 주목했죠? 오, 주목했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태호는 말을 안 하네. 아, 제가 예. 좀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좀 적응 중입니다. 예.
우리 오늘 그 진주 목걸이는 누가 해준 거예요? 아, 스타일 선생님께서. 너무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3283님이 네, 태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피어나모니 한터 뮤직 어워드. 아니 다음부터 합니다. 피어나모니 쌍둥이 중학생 딸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는데 왜 멤버들 이름 모두 두 글자로 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어 그러네. 다. 아 그러네. 다 두 글자네. 아 생각을 안 했나 보다. 네.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회장님이. 그치 또 뭐 두자 두자 하다가 세자 하고 그러면 좀 아니야 뭐 자유롭게 하는데 두 자를 네, 딱 맞췄네요. 예. 맞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본명인 멤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호는? 저는 본명입니다. 네. 기호. 기호. 윤기호인데 그냥 기호로. 기호. 네. 했습니다. 태호는? 저는 예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태양입니다. 태양이에요? 네. 태양도 좋았다. 그렇죠. 예. 좀 아쉬워요. 예. 근데 또 있으니까. 네. 태호. 인탁이는? 저는 본명입니다. 인탁. 예. 저는 성이 황이어서 황인탁인데 그냥 인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황인탁 하니까 딱 느낌 오네요. 그렇죠? 인탁. 네. 소울은? 저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네. 저 원래 이름은 하쿠쇼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쿠쇼타. 네네. 예. 소울. 종섭이는? 네. 저도 본명으로 김종섭이 본명입니다. 아 아까 본명들이 다 딱딱히 어울리니까 그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많이 손 안 대셨나 네. 봐요. 네, 우리 그 피어나머니가 2년 전 겁나 신나는 겁나니로 제파탈 찾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신곡 제목인 점프. 네, 제목부터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어떤 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직접? 네. 네, 점프라는 곡이 이제 걱정과 고민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 한 게 한 단계 위로 점프해보자라는 이런 피어나머니만의 열정을 담아본 곡입니다. 네, 아 좋네. 네네. 뭐 이런 질문 좀 그런가요? 평소에 점프 실력은? 아, 저희 네 멤버들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울이는 멀리 뛰기를 진짜 멀리 뛸 수 있어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태어도 진짜 높게 배구했기 때문에 되게 높게 뛸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젊음의 상징이다 점프는. 네. 거기다가 이 그 넓이 뛰기? 네, 멀리 뛰기. 네, 멀리 뛰기. 멀리 뛰기. 네. 멀리 뛰기. 그거는 엄청 온몸을 다 쓰는 거더라고요. 네. 그게 코 복근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예, 엄청 네. 운동신경이 좋아갖고. 그러니까. 네.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멀리? 그때 얼마였죠? 2m 2m 넘었지 그때. 와. 진짜 3m 가깝게. 제가 학교에서 그 하잖아요. 그런 네. 그 기록들이. 네. 그래서 옛날에는 2m 80이었어요. 와. 제일 못 나가는 여기 기호? 친구가 와 기호는 멀리 뛸 것 같은데. 아 저는 생각보다 몸을 잘 못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뛰는 거랑 그래서 이번 안무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점프가 많구나. 네네네. 왜냐면 멋있게 뛰어야 되는데 멋있게 못 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연구했습니다. 사실 이 점프가 엄청 힘들. 몇 번만 뛰면 리허설 때 몇 번 뛰고 본방 하려면 힘 없겠네. 네, 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요즘 또 끌어올려야 되니까. 맞아요, 끌어올려 네네. 하고서 네. 예, 점프. 예. 그래서 꼭 맛있는 거 먹고 무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네. 네. 네. 힘이 없으면 이게 못 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종섭 씨도 잘. 점프? 점프는 괜찮게 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운동은 못하는데 근데 점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 점프에서 다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 기호만 살짝 내려가네. 그 저의 뮤비를 보시면 예. 보이실 거예요. 다 같이 뛰는 장면인데 저만 살짝씩 조금 낮아요. 근데 이 점프가 어렵더라고. 어렵죠. 예. 네. 왜 우리 같이 점프하면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타이밍 맞추기. 예. 맞습니다. 김진아 씨가 우리 종섭이? 네. 네. 김진아 님께서 인탁 씨, 종섭 씨는 점프에도 작사에 참여했고 다른 멤버들도 데뷔 앨범부터 작곡 작사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어디서 많이 영감을 받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큰 키워드가 곡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직관적인 곡이다 보니까 점프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였고 네. 거기서 저는 좀
키워드를 소분화를 하는 편이에요. 아. 이제 작은 키워드들을 그때그때 떠오르는 뭐 예를 들면 트램펄린이라던가 아니면 뭐 점프 뭐 진짜 웃긴 건 뭐 제트팩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소분화를 좀 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좀 가사를 만드는 편입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이렇게 네. 작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연관된 거 이렇게 생각나는 거 해서 네. 그 가사를 보면 고민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이 감정을 즐기며 더 높이 점프하자는 내용인데 와. 그래요. 고민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이 감정을 즐기면서 더 높이 점프하자.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말이래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우울하거나 뭐 고민이 많고 이럴 때 네. 일단 몸을 움직이면 다른 식의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점프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몸을 안 움직이고 계속 그 생각에 매몰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무조건 이제 몸을 움직여보라는 거죠. 네. 일단 움직여보자. 네. 어때요? 그럼 멤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즐기는 편이에요? 과정을. 근데 사실 즐기기가 쉽지 않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우리 기호 갑자기 얼굴에 비금 50개. 아. 고민이 많았었나 봐. 리더로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좀 완벽주의라서 모든 걸 완벽히 하고 싶고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하는 근데 요즘 따라 좀 즐기자.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모든 게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만족할 수 있으면 만족하고 그냥 노래처럼 그냥 신나게 점프해보자 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활동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피원 하모니 멤버 중에서 걱정이 제일 많은 멤버와 아무 생각 없는 멤버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게 좀 이렇게 좀 낙천적인 멤버 아, 네네. 한 명씩만 네 가장 그래도 그럼 걱정이 제일 많은 건 기호시나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럼 네. 가장 낙천적이고 좀 네. 긍정적인 멤버는? 낙천적이다 싶으면 좀 태호 형이 좀 은근 네. 고민을 그러니까 쌓아두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그런 것도 능력인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 귀걸이랑 세트. 그럼 내가 귀걸이 줄까? 그 목걸이를 내가 가져가. 이번 앨범 판매량도 그야말로 점프했습니다. 해외 음원 차트 순위 점프. 완전히 커리어 하이인데 멤버들끼리 좀 즐기고 있나요? 이런 상황을 너무 너무 네. 감사하고 네. 너무 안 믿겨지고 막 너무 네. 신나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서울 어때요? 기분 좋아요? 저는 사실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네. 누가 봐도 잘 될 그룹 같이 보이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조금씩 그 점프하니까 올라가긴 했었는데 예. 예.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점프네. 그래 그래.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점프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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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만 하면 정상이에요. 네. 그지? 맞습니다. 거기다 정상에서 점프하면 하늘 천장을 뚫는 거지. 그런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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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호 씨 말을 해요 말을. 네. 고개만 끄덕이면 보는 날이야 못 보는 사람은. 네네네네. 네, 네, 네. 태호 목소리가 안 들리시네. 태호가 사라졌나? 네, 네, 네. 태호 사라졌나? 진주 목걸이 갖고. 우리 김정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인탁 씨?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신곡 점프의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뭐니 뭐니 해도 내 파트가 킬링 파트다 라고 어필해주세요. 아니면 탐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 뺏기도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게 사실 다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하나? 저희가 네. 직접 파트를 짜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들고 네, 어울리는 파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태호 씨 킬링 파트 한번 해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카운트 세죠. 5, 6, 7, 8. 팝 더 템포 더 올려봐. 네 어깨 누른 고민 따윈 drop it on. 오케이 소울. 와 잘하네. 아니 그냥 느낌이 그냥 이렇게 사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아유 그러면서 딱 바로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피아노 어머니 점프를 드릴 건데 좀 멋지게 좀 DJ처럼 누가 소개를 해볼까요? 기호가? 제가요? 아니면 누가?
부담스러운데. 맞아. DJ. 네, 제가 요즘에 잘하잖아요. 어, DJ잖아요. 아, 진짜. DJ, DJ죠. 예. 네. 보여줘. 네, P1 하모니의 신나고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점프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돌아와요. 피오나 하모니의 점프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기호 씨가 말한 대로 듣고 돌아왔어요. 김선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선영님께서 오 완전 힙합이다. 저 러닝하면서 듣고 있는데 노래 나오자마자 텐션업 됐어요. 러닝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김경아 씨가 네 태호. 네 우리 딸랑구들이 피어나무니 좋아해서 맨날 차 안에서 듣던 노래인데 거짓말 안 하고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와우. 근데 좋다. 명곡이야. 감사합니다. 명곡이야. 이 진아 씨 거 우리 소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진아 씨, 예. 이진아 씨가 네. 진짜 점프 해야 될 것 같은 노래인데요. 실력파 그룹 맞네, 맞아. 맞네, 와. 맞아. 실력파 그룹. 예. 오. 주예솔님이 인타기. 원래 키 큰 사람들은 춤을 잘 못 추는데 우리 피어나무니는 어쩜 전 멤버가 다 춤을 잘 춰요. 댄스 연습할 때 호랑이 선생님 같은 멤버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또 키 큰 사람들이 또 춤 잘 못 춘다는 말 있잖아요. 뭔가 네네. 좀 엉성해 맞아요. 보이고. 네네. 아 근데 뭐 잘 추지.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연습하면서도 왜 엄격한 멤버가 있잖아. 엄격한 인탁이? 저는 아 좀 엄격하기보단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뭔가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아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좀 많이 찝어주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엄격하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기호야도 그런 것 같은데. 기호가 맞아, 아무래도 맞아. 좀 네. 리더니까 더. 아. 제가요? 네. 전혀 몰랐던 표정인데. 그런가? 그래요? 생각보다 신경 써요. 아 그. 또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연습했을 때 이제 아 그래도 태형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것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안 맞는 것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싶은 건 이제 눈치 예. 안 보고 바로 반하죠. 네. 그죠 눈치는 뭐 안 보죠? 네네. 종섭이는 어때요? 금방 안무 숙지가 돼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멤버들에 비해서 안무 숙지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그래도 네 그냥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일 그래 좀 늦게 숙제하시는 분이? 제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야. 네. 빨리 외우잖아 그래도. 뭐또 심각해. 춤이 좀 어렵더라고. 어렵죠. 네. 예. 소울 잘해요? 금방. 네. 옛날부터 춤 췄어가지고. 아 이렇게 좀 룩이 좀 댄스 잘할 룩이야. 아 맞아요. 그렇죠. 예, 예. 느낌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목걸이 예뻐요. 예. 네. 예. 예. 네.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 똑같이 목걸인데 여기는 진주. 그다음에 우리 타기는 와 저런 힙합 그런 거잖아. 네, 힙합 예, 살짝 예, 예. 체인 같은. 와 예. 완전 플렉스네 저거. 플렉스. 플렉스 자체. 근데 그런 거 춤추다가 이에 잘못 맞으면. 맞아. 그래서 여기 원래 핀을 다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옷에. 아 그렇구나. 들려서 이빨에 안 맞게. 저거 그냥 한 번 예. 하면 그냥. 나가시 맞아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소울이는 이렇게 약간 다이아 같이 네네 예예 뭐가 찬찬찬찬한 장미 같은 건가 봐. 아 네 맞아요 꽃 같아요. 꽃 아 저렇게 다 꽂았네. 네. 어이구 장난 아니네 종섭이는. 더 태호 거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아니 우리 인탁보다 반짝반짝 예, 반짝반짝하게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리고 또 라이브 할 때 이제 마이크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무조건. 그러네요. 진주는 안 했어? 아, 저 했는데 네. 아, 풀었어요. 아 그거를? 네. 그러다 딱 부딪히면 어떻게? 아, 그 춤추고 나서 풀었습니다. 아 춤추고 나서? 네네. 네. 와, 자 이제 우리
4부에서도 피오나모니와 쭉 함께 할 건데 피오나모니 궁금한 질문 뭐 이런 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격담 많이 좀 돌아다녀요? 멤버들이랑?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잘 돌아다녀요? 네.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요? 뭐 하면서? 보통 쇼핑을 많이 하는 쇼핑. 것 같아요. 쇼핑. 네. 네. 자, 피어나머니 궁금한 미담, 목격담, 미담 다 보내주세요. 자,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4부에서 뵐게요. Power time 최고!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보는 라디오로 피어나머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yeah.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기호부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머니 리더 기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더 멋있어진. 더 멋지게 돌아온 피어나머니 기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태호. 안녕하세요. 피어나머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목걸이란 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멋쟁이로 돌아온 피아노머니 인탁입니다. 오, 예. 자, 서울 코톨 왕국 대통령 서울입니다. 화이팅. 예. 코톨 왕국 대통령. 네. 예. 아, 오늘 메이크업 잘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정섭인. 네, 안녕하세요. 파워타임에서 처음 뵙는 종섭이라고 합니다. 오! 와우. 자, 이렇게 해서 피아노머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손주연 씨가 피원 하모니 잘 돌아다닌다는데 제 눈앞에는 안 나타나네요. 속상하셨어요. 어, 걔 잘 아까 이제 쇼핑하러도 다니고. 네네. 와. 맞습니다. 주로 옷을 쇼핑하는, 뭐 쇼핑해요? 옷을 많이 쇼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나갈 시간은 딱히 많진 않긴 해가지고 많이 나가진 않은데 근데 나갈 시간이 있다면 항상 쇼핑하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쇼핑이 주로 옷? 네, 네. 옷. 어, 의류. 장은 안 봐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통 어. 아, 우리? 태어가? 가세요? 아니요. 안 가잖아요. 아, 우리 안 가지. 마트 안 가? 네. 아, 어. 아, 근데 마트 가는 건 재미있긴 해요. 네.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네. 요새 인터넷 그거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보통은 핸드폰으로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옷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온라인으로 사는데 또 직접 입어봐야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완벽주의 까다롭다. 핏이 중요해요. 핏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고 이렇게 또 반품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도 좀 직접 나가서 네, 맞습니다. 옷 스타일은 사복 스타일은 다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네. 오, 그 스타일 좀 보자. 자, 그러면 우리 종섭이는 스타일 어때? 그건 남이 얘기해줘야지. 아, 그렇지. 아, 종섭이는 살짝 좀 편한 느낌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패턴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네. 좀 하와이야? 패턴 많이 없는데 막 그래픽 막 이런 거 그래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막 뭐가 박혀 있던가 뭔가 좀 화려해. 그러니까 편안한데 화려한 거.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야말로 좀 럭셔리하게 그런. 네. 좀 돈 네. 쓴 티 좀 내겠다 이런 룩이에요. 약간 좀 럭셔리 쪽이라기보다는 좀 더 스트릿한 느낌 쪽에 가까운 스트릿 럭셔리. 네. 네. 근데 어떤 그 소울은 딱 갖고 가는 거네. 네네네. 예, 그냥 평범하면 안 돼. 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돼. 예, 좀 포인트 되는 아이템을 무조건 하나씩은 넣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울은 어떤 스타일? 엉뚱함. 엉뚱함. 네. 진짜 절대로 예상할 수 없어요. 이 친구는 바지도 반대로 입고, 그리고 목걸이 막 해골 목걸이 막 진짜 큰 거 차고 다니고. 진짜 예상할 수 없어요, 친구. 그 바지는 원래 이제 거꾸로 된 디자인이야, 아니면 자기가 거꾸로 입어요? 자기가 거꾸로 입어요. 와. 네. 오, 그렇구나. 네. 그 엉뚱함. 네, 예, 엉뚱함. 엉뚱한 패션. 네, 인탁이는?
인탁이는요 굉장히 정석이에요. 클래식이에요. 아, 클래식 잘 어울릴 네. 것 같아. 어, 어. 그냥 핏도 굉장히 좀 슬림하고 스트레이트하고 너무 크거나 너무 딱 붙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그냥 딱 클래식하고 뭐 뭔가 정장 같은 느낌도 잘 어울리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색깔도 너무 튀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패셔니스타나 베스트 드레서 뽑힐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어때요? 본인은 뭐에 중점을 둬요? 패션? 저는 요새는 좀 액세서리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포인트되는 액세서리가 있으면 옷을 좀 심플하게 입어도 뭔가 좀 포인트가 되니까 네, 포인트 돼 보이는 그런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태호는 어떻게 입어요? 태호는 멋있죠? 얼굴 믿고? 태호는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갖춰 있어요. 예. 얼굴도 되고 몸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솔직히 그냥 트레이닝 위아래 세트로 입어도 태가 잘 나와요. 오, 잘난 척 잘난 척.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뭐하나 탁을 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신경 써도 굉장히 느낌이 저도 나오니까. 네, 봤을 때 와 비율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걸 느껴져요. 네. 진짜 머리 입어도. 얘기 좀 해봐요 본인이. 아 저 제가 확실히 옷에 관심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왜냐면 항상 이 친구들이랑 있고 아니면은 항상 의상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네. 굳이 저는 막 따로 예쁘게 입진 않아요. 그냥 딱 뭐 공항 갈 때나 이제 팬들 만날 때만. 그런데 예쁘다잖아요. 이뻐요. 아무렇게 다 입었는데 예쁘다잖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현은 어떻게 입어요? 예. 솔직히 잘 입어요. 그래서 지금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 엄청 많이 써. 그래요? 맞아요. 제가 옷 가게 있죠 집에. 아 옷을 좋아하는구나. 네 거의 네. 애들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정도 옷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좀 투자 많이 하는 편. 아 돈을 많이는 못 모았겠네. 아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정확히 찝어주신 게 저희끼리 막 얘기해요. 막 우리 더 모은 거 뭐 어쩌서 그럼 저 혼자 나는 모은 게 없는데. 옷에 투자, 옷에 네, 투자. 네네네. 네. 네. 아 옷을 좋아하는구나. 네,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나갈 때 막 애들 같이 밥 먹거나 옷 살 때 그냥. 어차피 많이 못 나오니까 한 번에 나올 때 그냥 많이 쓰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재밌기만 하면 뭐 그냥 써보고 내가 사줄게 막 이런 되게 이런 편이라서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통장 보면 어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 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9845님이 태호 하나 짱팬 태호 야구장에서 자주 목격되는데요. 팬들 만난 웃겼던 썰 있나요? 아 야구장도 자주 가요? 예. 네 시간이 나면 가는 것 같아요. 팬들 만나서 웃겼던 썰 있어요? 팬 만난 적은 딱 한 번 있는데요. 그때 기호랑 종섭이랑 갔을 때 맞아 그때는 저희가 뭔지 알아봤어요. 진짜 딱 아, 지나가는데 팬을 네네 딱 지나가는데 어? 우리 팬인데 막 딱 봤어. 근데 이제 너무 그 멀리 계셔서 가지고 이제 인사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제 화장실 나가는 길에 어떻게 마주쳤나 봐요. 얘기하세요. 사실 인사하러 나갔어요 일부러. 정말. 네. 아니, 반갑잖아요. 그렇지. 너무 반갑지. 네. 너무 고맙고. 맞아요. 인사하러 팬들한테 인사하러 나갔어. 이건 저도 몰랐어요. 화장실 앞까지. 네 그냥 그때 화장실 있어? 간다고 애들한테 하고 네, 하고 종섭이 데리고 나갔죠. 근데 왜 나를 냅두고? 저는 가만히 냅두고 아니 한 사람은 자리 지켜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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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와 감동이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 네. 마음씨도 곱고 돈을 안 모으는 네 먹겠습니다. 우리 피언 하모니의 노래 들어볼 건데요. Love Me For Me. 네, 이 곡 소개해 주세요. 아, 네, Love Me For Me는요. 자기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는 네, 내용을 담아본 좀 스윗하고 그리고 좀 청량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메시지도 있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나를 제일 사랑해야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할래요? 멋지게. 네. 나? 정섭 씨.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우리 피어나... 돌아와야지. 아, 돌아오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최하정 선배님의 파워타임에서 피어나모니 함께 하고 있고요. Love Me For Me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오! 오~ 목소리 좋아. 오~ 피어나모니의 Love Me For Me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어, 뭐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Love me for me. 듣고 왔습니다. 네. Yeah. 이수진 씨가 네, 청량감 듬뿍 있는 노래네요.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섭 씨는 계속 따라했어요. 예, 네. 예. 노래. 노래. 아, 네네네네. 아. 이게 듣고 있다 보면은 좀 저도 그치? 모르게 어. 이렇게 리듬 타게 되는 노래라. 자 우리 소울 한번 해볼까요? 최미라님이 자 화이팅! 최미라님이 P1 하모니 노래는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하는 P1 하모니 짱! 와 소울이 짱! 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P1 하모니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져요. 아, 감사합니다. 이 멤버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샥 그 노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말을 하라고. 감사합니다. 왜 미소만 져요? 자, 아, 너무 긴장했나 봐요. 4569님이 네 우리 누가 할까? 기호가 할까? 네. 예, 예. 저 성수에서 기우랑 인탁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오. 그때도 쇼핑하고 있었는데 인탁이가 셔츠 샀다고 어머. 자랑했습니다. 어머. 인사하고 사인 받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거리낌 없이 잘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최고 최고. 아. 네. 기우하고 인탁이 만났대요. 네 기억나요. 네. 예. 기억나요. 네. 어 기억나요. 네. 와 그래도 되게 팬들한테 거리낌 없이 잘해준다. 네 그럼 워낙 자주 보면 좋으니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반가워도 좀 쑥스러워서 아, 아 이럴 수 있는데 네. 둘이 있으면 또 힘이 나잖아. 그죠 그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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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있으면 좀 쑥스러운데. 맞아 혼자 있으면 좀 쑥스러운데. 네. 근데 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성수동도 잘 돌아다녀요? 네 성수 그 저희 사옥이 성수에 성수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도 요즘에 너무 핫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쇼핑할 때도 많기 때문에 아, 가끔씩 가요. 네, 네 가끔씩 가요. 자 손주현 씨가 우리 인탁이 네 피어나모니 캐나다 투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씨가 캐나다 살았잖아요. 캐나다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캐나다 투어 언제 가요? 저희 7월에 갑니다. 네. 7월 초에 떠납니다. 그럼 뭐 기호가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잘 안내 해야죠. 해야죠. 너무 기대돼요. 예.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너무 기대돼가지고 캐나다 가면 뭐 가장 먼저 소개해 줄래요? 아 뭐. 저번에 한번 가가지고 제 옛날 동네랑 이런 거 한번 소개해 준 적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은 좀 더 액티비티가 좀 많고 좀 더 재밌는 걸로 위주로 하려 하는데요. 제가 어린 날부터 되게 즐겨 다녔던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저기를 꼭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 멤버들이? 네. 좋아할까? 괜찮아요? 네, 놀이공원 예,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안무실에서 계속 예, 말해요. 기대해달라고.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액티비티는 다 좋아요? 아, 네,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종섭이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아니,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체력이 좀 안 좋아서 좀 빨리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 정말? 네. 무슨 체력이 안 좋아. 그냥 니네들 다 내가 여기서 짐 보고 있을게 이런 스타일이야? 아 약간 아 그냥 돌아다닐 때는 다 같이 돌아다니고 다 따라다니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좀 숙소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널브러지는 타입이라서 정섭 씨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캐나다에서 뭐 먹는 게 맛있을까? 어 캐나다에서 좀 유명한 것들은 이제 그 뭐야 아, 푸틴도 있고요. 푸틴도 있고 그리고 그 비버테일이란 거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빵인데 거기 왜 막 초콜릿도 발라 먹고 막 시나몬도 막 뿌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푸틴은 뭐예요? 어떤 요리예요? 감자 튀김이랑 어떤 그 그레이비라는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정확히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 갈색 소스인데 그 소스에 그 치즈 올리면 그 치즈가 이제 녹이면서 이제 같이 먹는 네. 요리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기대되겠네. 네. 멤버들 꼭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딱 요쯤에서 들어야 될 거? 하나, 둘, 셋. 광고. 아. 민수정 씨가 피온 하모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들으니까 더더욱 좋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반응이 좀 아, 진짜. 아, 다시. 시간이 다시.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우리 진짜 그 얘기 했잖아. 맞아. 그 얘기 진짜 했는데 뭔가 네. 그 오디오 겹치기 싫었어 가지고 괜히 걱정했어요. 눈치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카메라 보면서 함께 해 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한 마디씩만 할까요? 그럴 시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종섭이 네, 일단 저는 이제 파워타임에 처음 나오는데 예.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점프 이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어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와, 쏘리. 저 되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서 놀랐어요. 이제 마칠 시간인 거를 감먹고 있는 정도로 진짜 재밌게 한 것 같고요. 그 이 카메라 안 끼고 있을 때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이 예.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타기. 아, 네, 우선 오늘 선배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라디오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저희 노래 나오면 저희 팬 여러분들께 많이 재밌게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멋있어. 예. 네, 이게 사실 녹화 끝나고 지금이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네.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선배님 너무 잘 챙겨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였습니다. 자, 우리 기호. 네, 선배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즐거워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너무 감사한 생각밖에 없고요. 피즈 여러분들도 저희 점프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점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점프뿐만 아니라 저희 Harmony All In 저희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자, 이제 투어도 잘 끝내시고 네, 계속해서 이제 최파타만 나와야겠죠? 아, 계속 네.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지금 피어나문의 점프 나오거든요. 네. 네.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피어나문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